유튜브 자막을 켜주시면 머리를 말리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도 보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 잡는 거좀 알려드릴게요. 예전에는 이거 공개하면 난리였습니다. 그냥 자기들 밥줄 뺏어가는 줄 알고. 근데 지금은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합니다. 이제 공개하는 거고, 오늘은 제가 두 가지 라인업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그 다음 검색 최적화 블로그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최적화 블로그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적화 블로그를 만드는 게 예전부터 한 45일, 30일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요즘엔 대중 없어요. 열흘 만에 나오기도 하고 두 달이 걸렸는데도 안 나오기도 합니다. 때문에 그 최적화 블로그만 기다리고 있을 순 없고요. 일단은 최적화 블로그 나오기 전에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열심히 하면 하루에 한 2, 30달러는 벌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몸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처음에 블로그 감각 쌓는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애드센스 승인은 돼 있는데 최적화가 안된 블로그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까요? 있어요. 그 하위 도메인 먹인 겁니다. 2차 도메인을 해서 하위 도메인을 했거나 아니면 지난번 대란 때 애드센스 승인 대란 때 많이 받아 놓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애드센스 승인은 받았는데 티스토리 최적화만 아직 안된 블로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딜 노려야 되냐면 요 줌을 노리시면 됩니다. 줌잘안 쓰시죠? 안 쓰시지만 그래도 블로그 유입해서 돈 벌기는 괜찮은 플랫폼이에요. 하루에 블로그에 몇명 정도 들어오시면 만족하시겠어요? 한만 명? 5천 명? 아니 천 명? 아니 처음에는 100명만 들어와도 만족하실 겁니다. 이줌 사용자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다음이나 네이버나 구글 사용자보다 적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하루 방문자 수뭐 2, 3천 명은 정말 아주 미미합니다. 이줌 사용 이용자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 정도 사용자 땡겨오는 거는 줌에서만도 충분합니다. 줌은 그리고 워낙에 경쟁이 약하기 때문에 줌 검색 등록 있어요. 줌 검색 등록에 우리 티스토리 사이트만 등록하면 여기 있죠? 여기다 등록하면 금방 인식합니다. 그리고 거의 다 노출이 되니까 다음 최적화가 안 됐더라도 애드센스 승인만 받으셨다면 줌 사이트 검색 등록을 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뭘 하시면 되냐면 검색 밑에 요거 있죠, 요거. 이승환, 윤석열 비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요건 아니에요. 배송 만들기하고 하프 겨울 최종 세일은 그냥 광고입니다. 이거는 검색을 많이 해서 여기 실린 게 아니라 이 하프 겨울 최종 세일에서 돈 주고 그냥 광고한 거예요. 이건 써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보세요. 딱 봐도 이거 광고죠. 배송 만들기. 예. 옆으로 넘겨보시면 유상철, 투병, 근황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쓰시면 다음에는 노출이 안 되는데 줌에선 바로 땡겨갑니다. 그래서 사람들 유입이 생기기 시작하죠. 애널리틱스 들어가면 실시간 방문자 수가 50명, 100명씩 그냥 찍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줌은 여기 오른쪽에 밑에도 중간에도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그 네이버에 있는 실검이랑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쓸수 있는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요? 15개. 네, 블로그 계정 하나당 15개 쓸수 있습니다. 예전에 초대받은 블로그가 아니면 지금 새로 만든 티스토리는 계정 하나에 블로그를 5개 만들 수 있지만 그 5개 총 합쳐서 쓸수 있는 글이 15개, 15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 하나 유상추 투병 근황 쓰시고 아니고요. 요것도 아니고 내슈빌 폭파 사고 쓰시고요. 2개 됐죠. 이승환 윤석열 비판 3개, 자가격리 4개, 놀면 뭐하니 5개, 5개 됐죠. 그리고 여기 밑으로 오셔서 코로나 3단, 요거는 아마 안될 거예요. 이건 경쟁이 안 돼. 빼고. 그리고 태연 라비 6개, 남연 7개, 이시연 하차이 8개, 코로나 소상공. 이거는 굉장히 좋은 키워드인데 사람만 들어오면 돈 엄청 들어올 겁니다. 9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15개 그냥 씁니다. 글은 어떻게 쓰나요? 아시는 내용 아니잖아요. 이승환 윤석열 비판 들어가시면 여기 맨 위에 뉴스 뜨잖아요. 이렇게 이슈 임팩트. 여기 있는 거 베끼지 마시고 요 내용 보시면 요 하나 보시고 여기 보셨죠? 보면 여기 보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돼 있잖아요. 이거 재배포 하시면 안 돼요. 요거 보고 지금 이승환이 윤석열 비판한 게 무슨 내용인지를 좀 취지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십시오. 하시고 여기도 몇개한 두세 개 보세요.
두세 개 보시면 천천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세 개 보시면 이거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데 그 그냥 이슈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갖고 글을 쓰시면 됩니다. 사진은 무리해서 넣지 마세요. 연예인인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진을 갖고 오셔서 넣으셔도 무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들을 비방하고 아주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면 신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삭제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적시만 하고 우리가 알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쓰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사진 옛날처럼 그 다음 최적화에서 상위 노출시키시는 분들이 사진 막 20개, 30개 이렇게 넣거든요. 그런 거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음에서 그 사진 많이 넣는 거 다 걸러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진은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두세 개 정도만 넣으시고 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글은 글자 수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자 수도 별로 상관없어요. 이런 이슈 글들은 왜 우리가 상위 노출이 되냐면 아직 블로그들이 글을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쓰는 사람이 상위 노출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지금 내 블로그보다 지수가 높은 것들이 올라오면 이슈 글들은 다 밀려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슈 등에서도 안 밀려나고 계속 있는 블로그들이 있잖아요. 그 블로그들은 꽤 오랫동안 저품질이 걸리지 않고 줌은 뭐 별로 저품질이었지만 걸리지 않고 오랫동안 이슈를 했는데도 잘 버텼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내 블로그보다 지수가 높아서 버티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거가 지금 시작했는데 나중에 내려가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5개 쓰시면 돼요. 그러시려면 이거 이런 거 글 하나 쓰시는데 유상철 투병 그나 별로 관심 없으시잖아요. 이런 거 글 하나 쓰는데 30분 이내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도 10개 쓰면 300분이면 6시간이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슈 계속 쓰시다 보면 이런 거 하나 쓰는데 15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성을 담지 마시고 대신 그렇다고 남의 거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러지 마시고 투병 근황이 뭔지에 대한 내용 정도는 적당히 담아서 천자 이내로 500자에서 천자 이내로 쓰시면 줌에서 금방 노출됩니다. 근데 그런 글에 뭐 광고 단가가 낮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슈는 원래 그런 거예요. 이슈는 박리담회라고 들어왔다가 뭐 대단한 자료도 없는데 거기서 오랫동안 체류하거나 그러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쓰죠. 그렇게 쓸 정도면 우리는 이슈하지 않고 정보성 글 써야 됩니다. 때문에 이슈 글은 CPC가 당연히 낮습니다. 낮지만 트래픽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하루 2, 30달러는 그냥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거 했는데 2, 30달러 안 나왔다고 뭐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하루에서는 안 되죠. 이거 꾸준히 일주일 정도 해보셔서 이슈 글 쓰는 거에 대한 감각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돈이 되는지도 아시고 일단 써보세요. 하루에 많이 쓰고 싶어도 15개 이상 못 쓰니까 일단 써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다음 최적화가 안 됐지만 애드센스 승인을 받은 블로그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줌을 노리시면 됩니다. 줌 쓸 거 많잖아요. 15개는 금방 나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최적화가 된 블로그가 있으신 분들 있죠. 애드센스 승인도 받았고 최적화도 돼 있고 이런 블로그이신 분들은 다음을 노리시면 훨씬 더 수익이 높아집니다. 최적화가 된 블로그 5개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최적화된 블로그들을 준비해 두셨다가 애드센스 승인을 지난번 대란 때 받으셨거나 아니면 2차 도메인이라는 거를 사용해서 하위 도메인을 한 경우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2차 도메인과 하위 도메인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면 그거는 아직은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블로그 하나에다가 다음을 노리는 걸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블로그 하나에 최적화된 티스토리 블로그 하나가 있고 애드센스 승인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똑같습니다. 다음에서는 요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위에 코로나19 발생 현황, 게리하차, 이원근 미복귀 전역. 그렇죠? 아웃도어 이건 광고고요. 넘겨보시면 은팔찌 광고고 보스웰리아 효능 광고겠죠 당연히. 네, 이 중에서 가장 트래픽이 많을 것 같은 글을 하나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저품질 피하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그 애드센스 승인 받은 블로그가 하나밖에 없는데 저품질 당하면 진짜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블로그가 저처럼 수십 개 갖고 하시면 블로그마다 나눠서 글을 쓰시면 되는데 블로그가 하나이신 분들은 저품질 피하는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글 하나에 하나를 쓰고 이슈글 한 개만 쓰고 1시간에서 30분 정도는 최소한 기다렸다가 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중에 어떤 걸
걸 써야 될까요? 가능성이 높아야겠죠. 게리하차 눌러볼까요? 눌러보신 다음에 블로그 들어가 보시면 글이 2160개 있네요. 그쵸? 2160개. 태형 공식 입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로그 들어가 보시면 글이 3920개. 약간 그것보다 경쟁이 센 거예요. 김영철 자가격리 별로 경쟁 안 셀 겁니다. 안 유명하니까. 보면 96건 있죠. 이렇게. 처음에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물론 이게 검색량도 적겠지만 블로그 숫자가 적은 거부터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뭐 50명 100명 밖에 안 들어와요 그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 50명 100명은 커녕 한 번에 실시간으로 50명씩 들어오는 경험 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첫날은 그렇게 수익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이 CPC라는 게 그냥 클릭당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광고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상황에서 보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저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매우 빠르게 말씀드렸고, 가능하면 블로그를 전혀 안 해보신 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알아들으셨으면 일단은 해보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2차 도메인이나 하위 도메인에 대한 내용은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위 도메인도 불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글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위 도메인은 웹사이트 세상에서 당연한 개념입니다. 하위 도메인은 원래 2차 도메인 밑에 소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책임도 다 같이 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뭐라고 할 이유가 없고 불법도 아니니까, 그것만 먼저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추가로 또 실검 키워드 잡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제 네이버 실검 있잖아요. 네이버 실검이랑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쓰는 글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아시죠? 네이버에서 티스토리 다 누락시킨 거, 뷰탭 다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낙장 블로그라는 것을 구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 낙장 블로그 필요 없어진 거 아시나요? 낙장 블로그 2012년 이전 블로그들, 티스토리 블로그들이 이 네이버 뷰탭에 뜬다고 누가 얘기해가지고 지금 그거 막 돈 주고 사고 사주러 다니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2019년? 18년? 이때 만들어진 티스토리 블로그도 지금 다 뷰탭이 뜨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든 것들도 뷰탭이 다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낙장 블로그 안 찾으셔도 네이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는 아직은 이르니까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본도 없이 즉석에서 말해서 반복되는 내용도 많을 것이고 발음도 좀 그런데, 디지털 노마드, 특히 티스토리 애드센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이 있다는 걸 알아서 이렇게나마 전달해 드립니다. 화려한 편집이나 그런 깔끔한 말씀시 아니어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건 댓글 달아주시고, 짧은 건 제가 댓글로 다 답변 드릴 거예요. 근데 내용이 좀 복잡하거나 설명이 더 필요한 거는 영상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양 잡수였습니다.